자, 너비아니 구이입니다. 너비아니는 소고기를 0.5, 4 곱하기 5cm로 해서 6쪽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배가 나오면 설탕물, 갈변 방지를 위해 담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 고기 손질합니다. 소고기에 약간의 기름이나 막들이 있으면요. 한번 점여주시고. 먼저 점이고 포를 뜨겠습니다. 포 뜰 때는 약간 아래로 내려오시고, 자, 처음부터 뚝뚝 자르다가는 개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쪽이 너무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 떠놓고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께가 0.5인데 익으면 두꺼워져요. 그렇다고 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두들기면서 또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혀 있는 대로 0.5 하시면 돼요. 아직 포 뜨는데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기 전체의 두께를 보고 이거를 4등분을 할까 3등분을 할까를 먼저 결정을 해보세요. 수평대게 포를 떠줍니다. 잘라지지 않도록 할게요. 자, 한쪽으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겼고요. 뒤집어서 두꺼운 부분을 왼쪽에 두고 다시 포를 뜨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꺼운 부분 한 바퀴 돌려서 다시 한번 떠보겠습니다. 0.5 두께로. 자, 이렇게 해서 두께가 일정하게 만들어졌어요. 아직 안 자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들기는 거예요. 칼등으로 앞뒤 가로 세로 많이 줄어들지 말라고 두들겨 주시고 부드러우라고 두들겨주는 겁니다. 두들기는 걸 잘해줘야지 고기가 덜 줄어들어요. 그래서 완성이 4, 5가 나와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5, 6 정도로 만들거든요. 근데 많이 두들기면 0.5만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하얀 힘줄이 있으면 칼끝 이용해서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시고, 자, 뒤에도요. 자, 이렇게 고기를 두들겼습니다. 그럼 개수가 총 6개가 나와야 돼요. 저는 이쪽이 5가 좀 넘는데요. 그러면 완성이 5가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6개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그냥 반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개, 3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고기가 넉넉하다면 7개, 8개 만들어도 돼요. 근데 부족하다면 무조건 6개가 되도록, 사이즈보다 6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살짝 튀어나온 부분 안 예쁜데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게 0.5 정도 크게 재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두들겼기 때문에 4.5, 5.5 정도만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양념해 볼게요. 배는 강판에 갈아서 사용합니다. 강판에 배를 갈아주시고, 시험 때는 이 건지를 쓰지 않아요. 국물만 써요. 그리고 배즙은 약 한 작은술에서 한 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포로 짜갖고 국물만 받아서 약 한 큰술 정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면포가 모자르거나 하면 채 한번 내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채 내려져도 깔끔하게 국물만 나옵니다. 자, 고기 양념 간설 파마우케찬입니다. 설탕 반에 간장 하나 깨 부셔서 후추, 파마늘, 참기름, 간장 한 큰술 기준으로 했고요. 배즙까지 추가했습니다. 고기를 여기에 미리 재워 놓으셔야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연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재워 놓으시고, 그리고 색깔도 훨씬 이쁩니다. 시험 때 고기를 이렇게 재워 놓으시고요. 팬 작업이나 끓일 거 있으면 그거부터 하시고 나중에 구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쇠 요리에서는요, 모두 석쇠를 이렇게 달궈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석쇠 빨개지는 거 보셨죠? 자, 요 정도만 달구시면 돼요. 이렇게 접시나 볼에다가 놓고 이물질 있으면 긁어주시고,
재료가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좀 바른 다음에 콕콕 찍어줍니다. 재료 닿을 부분에. 너비아니 올려볼게요. 너비아니는 양념이 액체예요. 그래서 나중에 뚝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양념이 많다면 한번 훑어서, 이렇게 훑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굽는 것보다요 살짝 옆에 부딪혀 놓는 게 좋아요. 너무 떨어뜨려 놓으면 사방이 다 타거든요. 겹치라는 건 아니에요. 옆에다가 조금 놔두세요. 점호가 중간에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시고 중간불로 구워줍니다. 중간불로 돌려가면서 구워주시면 돼요. 센불로 하면 당연히 타고 속은 안 익겠죠? 약불로 하면 말라요. 중간불로 지글지글 소리 들어오면서 구워주세요. 석쇠는 이렇게 두 개를 바닥에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겹쳐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크게 상관없어요. 너비아니를 이렇게 동그랗게 굴리면서 한 3-4분 정도 익혔습니다. 그랬더니 붉은색에서 이제 가장자리부터 색깔이 변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좀 변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보세요. 타진 않았나. 혹시 타고 있으면 너무 가까이 붙인 겁니다. 약간 띄워서 하고요. 여전히 중간불로 조금 더 익혀보겠습니다. 자, 색이 전체적으로 변해서 이제 뒤집어서 반대편 익혀볼게요. 너무 왔다갔다 뒤집으면 고기 맛없어져요. 그래서 한쪽 익으면 반대편 익혀주시고 혹시나 안 익었으면 당연히 조금 더 익히셔도 괜찮습니다. 소고기이기 때문에 좀 많이 뚫고 있죠?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0.5에서 1cm 정도는 크게 합니다. 많이 두들겨야 덜 줄어들고요. 고기도 훨씬 부드럽고 더 잘 익어요. 그래서 칼등으로 많이 두들겨주세요. 너비아니는 앞뒤로 골고루 잘 익혀졌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잣가루 뿌리겠습니다. 일렬로 뿌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꼬집어서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비아니의 개수 반드시 6개여야 되고요. 4 곱하기 5cm로 균일하게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구워서 말라도 안 되고 너무 덜 익으면 당연히 실격 처리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가위로 잘라보니까 반드시 익혀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너비아니 구이 완성되었습니다.